이데일리 편집국장의 시선을 가득 담은 이 시간 이정훈의 시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장을 짓누르기도 하고 또 갑자기 좀 웃게 하기도 하는 게 이런 좀 거시적인 요소들, 환율이라든지 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국면인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환율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일단 환율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는 아마 다음 주가 본격화되겠지만 이제 개별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시장을 완전 장악했던 그리고 다음 주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만한 거시 변수 수는 말씀 주신 대로 환율, 유가 이 두 가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환율 어제는 조금 잠잠했죠. 사실은 엊그제로 기억하는데 장중에 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었는데 네. 그동안 사실은 이제 위기 상황 아니면 1,400원이라는 원달러 환율을 보기가 굉장히 수월치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장중에 1,400.01원을 찍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눈을 다시 비빌 정도로 네, 굉장히 네. 쇼킹한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한국은행하고 기획재정부가 근 17개월 만에 공동시장 구두개입을 했고 또 어제였죠.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워싱턴 DC에서 공동 또 구두개입 메시지가 나오면서 외환시장은 좀 안정된 흐름이었습니다만 하루 만에 오늘 다시 그러게요. 또 원달러 환율 많이 뛰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거의 1,388원 근처까지 갔어요. 맞습니다. 예. 다시 이제 1,400원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라고 얘기할 때는 환율은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나라 통화 가치의 상대적인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이제 환율을 정의하거든요. 네. 근데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원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원화로 구매하는 달러의 가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달러를 살려고 하는데 달러의 값이 얼마냐? 그게 1,000원일 때도 있었고 지금은 1,400원까지 가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1,400원을 줘야만 달러를 살 수 있다. 1달러를 살 수 있다. 그래서 달러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기축통화인 달러와 비기축통화인 원화 사이의 상대적인 교환가치. 그러니까 달러의 가격은 결국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에 따라서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미국 경제 상황이 지금 어떠냐. 전 세계 경제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미국 경제다라는 거고요. 어제였습니다만 IMF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했던 수정 경제 전망을 보면 미국의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에 2.1에서 2.7%까지 네.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6%포인트 한꺼번에 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미국 경제 성장은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혹자들이 얘기하는 엄청난 부채를 통해서 일으킨 성장이건 아니면 엄청난 이민자의 힘으로 만들어낸 성장이건 간에 어쨌든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 경제는 가장 탄탄한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달러는 계속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찍고 1,370원 갔다가 1,380원대 후반까지 가 있지만 결국은 1,350원, 좁게는 1,350원에서 1,450원 이 사이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 보다 넓게 본다면 한 1,300원에서 1,400원 이 박스권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얘기는 결국 고환율, 그러니까 원화 기준으로 본 고환율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단기적인 변동 요인은 좀 있습니다. 지금 1분기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이제 다음 주 초에 발표되고요. 중순에는 미국 달러 인덱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엔화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다음 주 중반에 있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미국의 PCE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변수, 한미일의 세 가지 경제 지표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약간 미세 조정은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했죠. 예, 예. 여기서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떠한 것을 하겠다 이런 발언들 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죠.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스테이트먼트라고 공동 성명서에 발표됐던 내용인데 네. 나중에 이제 그 지금 워싱턴 DC에 이델리 기자도 한 명 가 있는데 네. 그 기자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원래 애시당초 한미일 3개국 재무장관의 성명서에는 그 환율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초안을 원래 만들어 실무자에서 만들고 재무장관들이 그걸 합의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미국은 굳이 그 이해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달러는 네. 강하니까. 한국하고 일본의 문제인데 한미일 3개국 재무장관이 공동성명서에 환율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는 점은 미국 재무장관이 그만큼 한국과 일본의 입장을 헤아려줬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들의 그 부담감,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지만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시장에 가파르게 올라가는 환율을 약간 톤다운 시키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눈감아줄 가능성이 좀 있겠고요. 길게 보면 중단된 한미 뭐 통화 스와프라든지 네. 이렇게 좀 다른 어떤 정책 수단들도 동원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얘기 우리가 계속하고 예. 있는데 기업 실적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많은 대기업들, 국내 대기업들 의견을 물어보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발생되는 뭐 달러 수요나 뭐 이런 것들은 헷지를 다 하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모든 환율 구간에 헷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네. 선물을 통해서 매도해서 헷지를 하려고 할 때는 헷지하는 매도 비용은 결국은 비용 발생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환율 구간에 다 매도 헷지를 걸어놓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예상하는 이 정도 환율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일 거야 하면 그 예상 범위 내에만 그 헷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벗어나는 과도한 고환율이 되면 기업들이 헷지를 못하고 실적에 직접 타격을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헷지 비용 자체도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면 헷지 비용 자체도 늘어나기 때문에 네. 수익성이 일정 부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업종별로 좀 나눠서 보면 네. 그 원자재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은 업종들, 철강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철광석을 일단 사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식료품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그 해외에서 농산물을 사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이제 기업들은 더 높은 비용, 더 많은 원화를 지급하고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원가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 그 항공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네. 장기로 리스하거나 아니면 장기로 구매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외화 부채가 굉장히 많으니까 항공사 같은 경우는 외화 달러로 부채를 갖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부채가 늘어나는 마이너스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또 부담 요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업종 타이어 업종 이런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원화 약세를 통해서 약간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최근 들어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서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는 대형 건설사들도 수주를 달러로 받으니까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꿀 때 전체적인 그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 그래서 일정 부분은 마이너스, 일정 부분은 플러스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업종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환율 얘기는 추가적으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어서 유가도 중요한 변수인데 이건 결국 좀 중동 상황이랑 맞물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 들어오기 전에 제가 그 유가를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오늘은 조금 오르고 있네요. 네. WTI 같은 경우는 한 $80대 중반 배럴당. 그다음에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88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꽤 고유가 상황인 건 맞다. 다만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들. 이란이 보복 조치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맞대응하는 전면적인 맞대응 상황을 우리는 우려했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좀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약간 자존심 부리는 것 같아요. 결국엔 그렇죠. 내가 그렇죠. 결정은 우리가 할 거야.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고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피를 말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려서 굉장히 힘들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지금 이스라엘의 생각이고 어제는 간밤에 이제 전 세계 시장을 약간 그 우려하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정보 당국 모사드라고 그러죠. 거기 당국 최고 책임자 출신의 인물이 어제 모 이스라엘 매체에 나와서 얘기한 게 아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타격할 거다. 이런 얘기를 사실 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중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가가 위로 탁 튀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상황으로 어떤 그 방식으로 보복할지 계속적으로 그 좀 숨죽이면서 이 중동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하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복 형식과 보복의 어떤 그 타임테이블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유가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진정될 수 있을까? 이 유가 자체. 이것도 예. 궁금하거든요. 예, 그렇죠. 다만 지금 중동 사태는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가장 큰 현안이고 다만 이 현안은 가장 큰 현안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대신에 당장 알 수 있는 상황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네. 5월 되면 제가 뉴욕 특파원 할 때도 그렇지만 네. 5월만 되면 미국인들은 직장에서 장기간 휴가를 내고 이제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얘기하는데 차를 많이 운전하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가 5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여름 휴가를 굉장히 길게 쓰거든요. 네. 그들은. 그래서 5월부터 미국 내 에너지 수요 휘발유나 뭐 이런 이제 에너지 수요가 확 늘어나면서 유가가 일시적으로 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다음 달부터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중동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미국 내에서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면 에너지 재고가 줄어들겠죠. 네. 그렇게 되면 유가는 위로 뛸 가능성이 있다. WTI가 먼저 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이제 요인이 하나 있고 간밤에 또 나왔던 안 좋은 얘기는 뭐였냐면 7월에 이제 베네수엘라 대선이 있는데 네. 베네수엘라는 미국과 굉장히 악수 관계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금 현 대통령이 약간 그 선거 개입을 했다라는 이제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이 네. 베네수엘라도 산유국인데 그러니까 남미에서 가장 큰 산유국이죠. 거기 석유 시장을 제재하겠다라는 입장을 또 표시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네. 글로벌 원유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유가가 또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중동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유가는 위로 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거고요. 그 주변 환경들을 다 감안할 때 유가는 계속 위로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투자자분들께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얘기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서방 세계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우랄유라 그러는데요. 이 러시아산 원유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왜냐하면 네.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네. 그걸 주로 수출하는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하고 인도인데 그 두 나라는 굉장히 싼 가격에 지금 원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도나 중국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유가의 영향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아웃퍼포먼스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네. 이 얘기 반도체 관련해서 요 며칠에 이제 미국 증시 좀 조정됐던 이유 하나가 이제 반도체 주 영향도 좀 컸던 것 같은데 특히 ASM의 실적 악화가 조정의 빌미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오늘은 한국 증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는 양호한 흐름인 것 같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어제 밤까지.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 장비주들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환율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내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연되면서 시장금리가 위로 튀고 있고요. 네.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기술주들은 조정에 어떤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ASML의 그 실적 악화는 좀 조정을 받고자 했던 왜냐하면 밸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됐던 반도체주한테는 울고 싶을 때 뺨 때리는 격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세부 내용을 들여다봐도 조금 그 좋아졌던 ASML의 실적 자체가 좀 둔화되는 꺾이는 흐름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제 EUV 장비라 그러죠. 노광 장비라 그러는데 EUV 장비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7나노 이하, 또 메모리 같은 경우는 15나노 이하는 이 EUV 장비를 무조건 써야 되거든요. 근데 한 대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굉장히 비싼 장비다 보니까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이 조금 회복되는 상황에서는 추가로 신규로 이제 이 그 EUV 장비를 구매하려는 수요는 조금 둔화될 수밖에 없겠죠. 반도체 경기가 살아날 때는 한꺼번에 많은 기업들, 특히 이제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EUV 장비를 미리 사겠다라는 선점 효과들이 네. 있었는데 많이 이제 구매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 이제 늘어났던 수요가 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특히 이제 2나노 때부터 적용되는 4세대 이제 EUV라 그러는데 하이 NA EUV라는 게 있는데 이 장비로 지금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폰이 등장할 때 바로 직전 스마트폰이 안 팔릴 경향이 있잖아요. 새 폰이 출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네. 수요가 많으니까. 지금도 그 4세대 하이 NA 그 EUV 장비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있던 EUV 장비가 잘 안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고요. 이게 ASML의 실적 악화의 핵심적인 영향이다라고 봐야 될 거, 이유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증권가의 전문가들은 하반기가 되면 다시 투자가 살아나면서 EUV 장비의 전체적인 수요는 이전 수준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단기적인 마찰 요인이 작용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네. 그 TSMC도 실적 이제 발표가 됐는데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반도체 시장 전망은 또 오히려 하향 조정하고 그랬더라고요. 이거 짧게 좀 평가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ASML의 실적이 안 좋으면서 TSMC 어제 오후에 나온 TSMC 실적에 대한 그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밤에 미국의 반도체주는 또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네. TSMC는 1분기 실적은 좋았지만 향후 실적 전망에서 뭐 자동차용 반도체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또 아이폰 이제 비수기에 들어가면서 스마트폰용 뭐 반도체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반도체 그러니까 파운드리 시장의 수요를 조금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 부분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다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 주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글로벌 1, 2위 업체들의 그 실적까지 보면서 전체 퍼즐을 맞춰 나가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개인적으로는 AI에서 비롯되는 AI 발 그 반도체 그 실적 서프라이즈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정훈 편집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